인기 없는 괴짜로 있긴 힘들어요. 닉은 그것에 대해 다 알아요. 그거 누군가와 이야기하려고 할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끝나요. 거절당함. 멋진 남자가 나타났네. 바로 짐이에요.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자죠. 그는 멋진 차도 가지고 있어요. 닉도 열쇠는 가지고 있어요. 자동차 열쇠는 아니죠. 사물함용 열쇠예요. 그리고 잘 열리지도 않는다는. 네, 닉은 실현당한 마음을 여기에 간직하고 있어요. 또 안 좋은 하루를 보내고 닉은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아이비 꿈을 꿉니다. 그는 그녀에게 푹 빠졌어요. 아버지는 아십니다. 아들이 인기가 없는 걸. 그래서 돕고 싶어 합니다. 몇 년 동안 가족으로 살아온 특별한 책과 함께요. 생선 요리법?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요. 여기에 다른 책도 있습니다. 멋져지는 법. 이제야 그럴듯하군요.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멋져지는 것은 심각한 일이에요. 닉은 진정 멋져지기 위해 엄청 노력해야 해요. 아들을 위한 특별한 여행 가방 공개. 그 안에는 또 여행 가방. 와우. 그 안에는 고대 무기가 있습니다. 다트총. 멋진 남자들이 이 무기를 사용하죠. 스피퍼를 쏘려고. 닉이 멋져지고 싶다면 그도 사용법을 배워야 해요. 엄마를 맞추지 마세요. 만약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 거라고요. 우리 둘 다에게. 닉은 이제 막 멋진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내야 해요. 이 쓸모없는 루빅스 큐브 대신에 그는 외모에 집중해야 한다고요. 멋진 남자들은 헤어젤을 쓰죠. 헤어젤이 많을수록 당신은 더 멋져져요. 머리는 강철처럼 단단해야지. 그리고 빛을 너무 많이 반사해서 라이벌들 눈이 멀게 될 거야. 네가 새 헤어스타일을 좋아하고. 더 이상 루빅스 큐브를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것 말고는 닉은 더 멋져지진 않았는데. 닉이 에어백을 만들려고 했나? 아니면 젤을 너무 많이 바른 건가? 이런! 닉의 아버지가 통을 잘못 찾았고 헤어젤 대신 접착제로 머리를 손질한 거네요. 적어도 닉의 헤어스타일은 딱 고정됐다고. 닉은 입냄새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요. 그는 구취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니 이거 곧 좋아질 텐데. 멋진 남자들은 껌을 씹지. 많을수록 좋다고. 턱도 멋지게 만들어줄걸. 멋진 남자들은 강한 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지금까지 닉이 한 노력들은 어우 창피해 정말. 근데 시간을 좀 주세요. 이제 막 풍선껌 부는 걸 시작했다고. 닉! 조심해! 어, 그는 너무 열심히 했어. 껌이 제니의 머리카락으로 날아갔어요. 닉, 당황하지 마. 네가 이걸 해결해야지. 그녀를 칭찬해줘. 말도 안 돼! 정말 효과가 있었어! 제니는 그 칭찬에 기뻐했어요. 그래, 짐. 우리도 정말 모르겠다. 현대미술은 미스테리한 거지. 이거 어느 쪽으로 걸어야 맞는 건가? 아버지가 알아서 하심. 한편 아들은 좋은 생각이 있어요. 닉은 피어싱을 한 멋진 남자를 온라인에서 봤거든요. 오직 그 생각뿐입니다. 어, 망치와 못. 다행히 못이 닉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닉이 숙제를 하는 동안 그는 새 리듬을 찾았어요. 심지어 익숙하기도 해요. 아버지는 닉의 나이였던 때를 기억합니다. 로큰롤이 유행하던 시절. 그래서 그는 함께하죠. 우와! 멋진 듀엣이야! 가족 밴드를 시작해야겠는데요? 여기 첫 번째 팬! 아니면 세 번째 멤버? 닉의 엄마는 아주 잘 어울려요. 엄마한테서 재능을 물려받은 거니까. 하지만 엄마는 밴드 가입 생각이 없어요. 모두가 아는 엄마의 다른 재능을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요리!
손 씻고 식사하러 가세요. 닉은 이것이 참 안 좋아요. 시력! 응? 그는 안경 없이는 앞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안경 때문에 멋져 보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잭슨 씨는 아들에게 변신을 시켜줄 거예요. 앞은 잘 안 보일지라도 적어도 멋져 보일걸요? 하지만 그게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에요. 이제 닉의 다음 단계는 옷을 갈아입는 것이죠. 그는 돈이 많지 않아요. 그럼 세일 코너를 찾아봐야겠네요. 우와! 잭슨 씨! 공짜 바지를 찾았어요. 닉은 좋아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잭슨 씨가 그냥 무시할 순 없죠. 정말 엄청난 세일이니까. 너 도깨비냐? 뭔 괴물이냐? 와 진짜 못 봐주겠어요. 이렇게 앉는다면 누가 닉을 좋아하겠어요? 아버진 아들의 자세를 고쳐주려 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있어요. 책을 머리에 이고 돌아다니는 건 어때? 그럼 해결되겠네. 자세는 좀 이상해도 적어도 닉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거대한 책이 지금 모두 시험을 보고 있는 교재거든요. 닉은 인간 커닝 페이퍼! 닉은 멋져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는 너무 덤벙대요.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요. 아버지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죠. 오늘 그들은 백팩을 매는 올바른 방법을 연습할 거예요. 닉은 백팩을 끈 하나로만 매야 합니다. 정말 멋지게 되고 싶다면. 하지만 지금은 전혀 도움이 안 되네요. 그의 백팩은 너무 무거워요. 정말 넘어질 지경이라고요. 하지만 적어도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겠네요. 누가 이렇게 못살게 굴겠어요? 닉의 몸매는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와 함께 운동하기로 결심했죠. 호루라기를 봅니다. 아버지가 불 때마다 아버지의 숨이 차오르고 아 이건 너무 힘들다. 대신 발굽혀펴기를 하자. 닉의 아버지가 그에게 시범을 보여요. 이러면 안 된다는. 허리가 아파. 사람마다 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는 좀 무거워요. 뭐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아령으로 펌프질,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로 펌프질. 오늘은 이걸로 됐어. 축구팀 선발전? 닉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이제 그거 해냈어요. 이건 짐의 공이 틀림없어. 이제 누가 사물함에 갇혔는지 봐요. 아버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아들을 더 유명하게 만들까? 우리 집에서 파티를 여는 게 어때? 닉은 너무너무 좋아라 합니다. 당장 사람들을 초대하러 달려가요. 이 파티는 전설이 될 거야. 이건 모두 닉의 아빠 의상 때문이죠. 보세요. 누가 아빠 같아요? 세상에, 닉의 반 친구들과 함께 신나셨다. 그는 파티의 중심이에요. 잭슨 씨는 닉이 멋져지도록 돕고 있어요. 닉이 멋져지고 싶다면 아직 배울 게 많이 남았어요. 닉은 아버지가 그냥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닉이 멋져지길 원한다면 그는 직장을 구해야 해요. 멋진 남자들은 독립적인 어른입니다. 그가 차를 원한다면 직접 벌어서 사야죠. 그러면 확실히 멋져질 거야. 어서 일해, 닉! 안 됐네요. 닉의 첫 출근날, 아이비와 짐은 그의 레스토랑으로 왔습니다. 아이비는 그를 알아채지 못할 거예요. 닉은 마음을 가다듬고 일을 처리해야 할 겁니다. 어쨌든 이건 그의 일이니까. 하지만 주문한 게 너무 안 나오네요. 그들은 가버립니다. 짐이 차 키를 깜빡했네. 닉, 훔치려는 거야? 여기 짐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비는 짐이 차가 없어도 옆에 있어줄까요? 아이비는 떠납니다. 그럼 닉은? 그가 열쇠를 돌려줍니다. 우와, 정말 멋진 친구네요. 닉의 이야기 어땠어요?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트름트름트릭의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